저희가 그 지난주에 신랑편에서 미디어 공식 런칭을 받고 오늘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저희 S60을 이제 경험해 보실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대부분 그 기자님들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볼보 하면 그냥 볼보 자동차만 떠오르는 거. 대부분 SUV나 외관의 그 스타일에 저희 차들을 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먼저.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그 다른 브랜드보다는 사실 SUV나 외관 스타일의 그 크로스컨트리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이제 저희가 좀 최근에 아주 핫해지는 그런 그 세일즈 볼륨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로 지금 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볼보가 이런 SUV나 혹은 특히 이제 SUV 쪽에 굉장히 좀 그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게 된 그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정통적인 그 SUV를 만든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서 그냥 고개 끄덕이시는데 사실 볼보가 처음으로 SUV를 만든 거는 2002년도에 1세대 H90을 시작으로 사실 SUV를 정품 SUV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이니까 2002 때면 한 17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 한 국내에도 그리고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최근에 SUV의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SUV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나머지 또 반의 전체적인 그 세일즈 볼륨에서는 여전히 세단 시장이 굉장히 큰 강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그 대부분의 경영 지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보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세단에도 굉장히 그 이름을 꽤 알려진 모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여러분들의 왼쪽에 첫 번째 보시는 이 P1800이라는 모델에부터 시작을 해야 사실은 저희 세단에 대한 좀 그 관심이나 혹은 이런 전체적인 세단의 움직임 그리고 저희의 디자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시는 이 P1800이라는 차는 저희가 만들었던 그 많은 차들 중에서 꽤나 유명했던 차입니다. 이 차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961년도부터 생산을 해서 1971년까지, 73년까지 약 12년 동안 생산을 했고요. 이 차가 가진 그 세단의 그 전통적인 세단의 모습에서 스포츠 세단의 모습에서 2013년도에 저희가 선보인 컨셉 쿠페. 사실 이 차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S60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중간에 2016년도에 런칭한 S90으로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같이 공동 투자하고 있는 볼보 폴스타의 폴스타 1 그 모델로도 유명세를 띄고 있는 모델이죠. 이 P1800부터 시작해야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승하시게 될 그 S60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좀 머릿속에 놓고 가실 것 같은데요. 사실 P1800은 지난 그 주에 T존 메이어, 미국 그 디자이너 헤드죠.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차고 이 디자인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얘기했던 모델이죠. 마찬가지로 저희 디자인 총수장인 토머스 잉글러스도 사실은 저희 회사에 와서 첫 번째로 냈던 컨셉 모델이 사실 컨셉 쿠페거든요. 여기에 첫 번째로 영감을 줬던 모델이 바로 P1800 모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P1800 모델에 사실은 그 얽힌 많은 그 일화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나윤석 기자님 혹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갑자기? 로저 모라고 아십니까? 네. 너무 잘 아시죠? 네. 이렇게 로저 모를 금방 알아시는 분들은 좀 몰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007 시리즈의 그 5대 007이죠. 조모 씨가 이 차를 타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뒤쪽에 한번 이렇게 올려다 보실까요?
큰 풍선이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가 있죠? 발 모양이, 그죠? 네, 발 모양이 있는데, 루크 제롬 씨라고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라고 합니다. 저희 행사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셨는데요. 마침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좋은 소재거리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P1800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P1800은 사실은 세계에서 월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차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가장 많이 달린 차. 이브 고돈이라는 그 선생님이, 미국의 선생님이 이 차를 약 52년 동안 얼마를 달렸을 것 같습니까? 5년 그대로. 네,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건 510만 킬로입니다. 거의 10년에 100만 킬로를 달렸다는 얘기죠. 이건 아직도 깨지지도 못하고 깰 수도 없는 기록입니다. 왜냐? 52년 동안 차가 일단 유지가 돼야 되고, 그죠? 10년에 100만 킬로씩 달려됩니다. 1년에 10만 킬로씩 달려되는 기록이죠. 여러분들 보고 달을 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얼마일까요? 거리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이걸 보고. 38만 4천 킬로더라고요. 이거를 나눠보면 13.3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P1800이라는 차로 달나라까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달나라까지 여섯 번을 왕복하고 한 번을 더 가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 그 아주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차가 2013년도에 토마스 잉글라스 그 디자인 전체 수장을 맡고 계신 분에 의해서 컨셉 코페로 태어났고, 이 차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S60이 스파 플랫폼이잖아요. SPA 플랫폼. 여기에 근간이 된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로부터 시작해서 XC90, 그 다음에 V90, S90, 그 다음에 V90 크로스컨트리, XC60, S60, V60 크로스컨트리까지 이 스파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가진 모든 라인업에 XC40을 제외하고 있는 모든 차들이 이 컨셉 쿠페의 스파 플랫폼을 이용해서 태어난 차들입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태어난 차가 S60이고, 이 S60이 마찬가지로 늘 새로운 차들을 개발하면서 계속 뭔가 그 개선이 됐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P1800부터 S60까지 이어지는 그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차가 탄생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오늘 시사하는데 조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그 주에 티존 메이어의 그 발표에 하신 거를 들으셨겠지만, 이 S60은 경쟁하는 그 D 세그먼트, 뭐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메르세데스 C클래스, BMW 3 시리즈와 경쟁을 하는 차고요. 물론 A4, 뭐 A5도 있지만 그 동급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낮고 가장 폭이 넓은 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긴 전장을 가지고, 또 긴 전장을 갖다는 얘기는 긴 휠베이스를 가졌다는 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주성, 즉 실내 공간에 굉장히 유리한 그 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진 시팅 포인트는 차를 훨씬 더 멋지게 보이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늘 런칭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안전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가격 때문에 저희 차를 타시는 분들이 어떤 차는 좋은 그 안전에 대한 테크놀로지들이 적용되어 있고, 조금 가격이 낮은 차는 예를 들면 그런 사양이 적용해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볼모가 가진 생각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경쟁하는 모든 브랜드, 뭐 디세그먼트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XC90부터 현재 S60까지 적용하고 있는 모든 그 세이프티 관련한 하이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일럿 어시스트, 그 다음에 시티 세이프티 모든 기능들, 그 다음에 충돌 회피 지원을 하는 전체를 통합한 인텔 세이프 기능이 S60에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만 얘기할까요? 볼보 자동차가 늘 강조하는 그 저희의 그 패키지는
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패키징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합니다.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차나 5,000만 원짜리 차나 똑같은 옵션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네. 많은 비밀들이 있겠죠.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저희 차를 타시면서 모든 분들이 크게 만족감을 가지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시트하고 사운드일 텐데요. 그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진 그 시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이 추천한 그 사람의 바디 구조에 따라서 실제로 디자인 설계를 한 거고요. 앉아보시는 분들은 다 착좌감이나 오래 운전해도 정말 피로감이 거의 없는 볼보만의 특별한 시트, 그거를 오늘 좀 충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트의 그런 쉐입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트가 가지고 있는 좀 더 편의성, 예를 들면 벤틸레이션이나 혹은 전동 시트나 마사지들의 기능들이 그대로 S1990과 같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바울스윈 키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급이나 그 밑에 급에서도 적용할 수, 그 위에 급에서도 사실 잘 적용할 수가 없는 차입니다. 옵션입니다. 1억대 이상이나 돼야지 사실 적용을 고려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차량인데, 이 차에 그대로 XC90부터 S5까지 그대로 똑같은 그 바울스윈 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19개나 16개의 스피커가 달렸느냐, 뭐 14개가 달렸느냐 따로 틀리긴 하지만, S60에는 15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풀레인지부터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서브 우퍼까지, 트위터까지 모든 그 스피커 종류가 15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kg, 1000대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양으로 따지자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는 일반 그 사운드 튜닝하는 곳에서 하셔도 좋게 5장을 주시면 하실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나 그게 5,360만원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볼보가 늘 볼보의 감성을 얘기하죠. 인테리어 디자인은 보면 거의 그 구성은 비슷합니다. X90부터 현재까지.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계기판, 그 다음에 중간에 9인치 센터 터치스크린,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뭐 그냥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든 예를 들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보만의 감성을 늘 얘기하지만 실내에 적용되어 있는 우드트림 잘 아시죠? 네, 실제로 리어우드고요. 바닷가나 혹은 강물에 떠내려온 달코 다른 그 나무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아주 수려한 모습으로 도어트림에 장착한 이런 나이스한 아주 디자인들, 그리고 뒷자리에 앉은 고객들도 배려하는 포존 다 독립식으로 운전석의 앞좌석에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뒷자리에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을 다 골고루 에어컨디션이나 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차별 없이 인스피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라이빙 밸런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크로스컨트리 때도 드라이브를 해보셨지만 저희는 그 프론트 쪽에는 W1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리어 쪽에는 멀티링크로 하기도 하고 인테그랄링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다른 브랜드에서도 사실은 요즘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프 스프링이라는 거가 처음에 저희가 이걸 적용했을 때 혹시 트럭에서 쓰는 이렇게 직렬로 된 철판 스프링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가로로 된 실제로 그런 트럭에서 쓰는 타입이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 사실 서스펜션이나 혹은 타이어, 휠 혹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테스터, 뭐 캠과 뭐 예를 들면 통,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차량을 운전하실 때 얼마나 도로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안정적으로 주행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팩터들이긴 하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서스펜션을 조합을 하면서 볼보 자동차는 S60은 당연히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튜닝을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비가 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는데
혹시라도 고속주행을 하면서 그 토러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기회가 안 된다 그러면 신차를 이번에 좀 많이 뽑았습니다. 저희 거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딜리버리를 해드리면 충분한 경험을 좀 아마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국에서 실제로 첫 그 배치의 프로덕션을 끝나고 나서 저희는 많은 분을 보내드리지 못했지만 시승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시승 평가에서 나왔던 그 많은 좋은 피드백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여러분들이 2차를 기자님들이 시승하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탑기아에서는 작아진 사이즈에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차다. 근데 사실 작진 않거든요. 제가 작진 않습니다. 타보면. 그리고 포브스에서 얘기했지만 낮은 시팅 포지션과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만들어낸 흔들림 없는 코너링. 결국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차의 그 기본적인 프로포션들, 기본적인 설계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휠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팅 포지션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롤 센터가 낮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코너링이나 와인딩에서도 차가 별로 흔들림 없이 잘 잡아주는 그런 그 거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신 것처럼 단단하지만 유연한 승차감 제공, 그리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여도 차가 버텨주더라. 사실 저는 이 맨 밑에 있는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저희도 국내 SU0을 출시하면서 3시리즈, C클래스, 심지어 제네시스의 G75까지 동시에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차들마다 브랜드의 특성들이 다 있어서 그 브랜드의 메시지를 분명히 차의 거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보여줄 거지만 그래, 제가 꼭 볼보에 있어서 이 차를 선택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달리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정말 부드럽게 가고 싶기도 하는데 이거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차는 저희 차가 최고라고 저도 스스로 평가를 했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차량을 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제 SUV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일반적으로 주행하고 가족들이 타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가족을 내려놓고 나 혼자 타더라도 좀 달리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멋진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런칭을 하면서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약 1,700대의 고객보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일주일 만에 500대를 도와줬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사실은. 오늘 또 숫자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이런 숫자가 계속 변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내놓은 그 전략적인 그 가격의 선택, 그리고 이런 좀 전에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패키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모멘텀하고 인스피션 사양이 있지만 4,760, 5,360이 있지만 한 2, 3% 정도가 다 인스피션입니다. 그래서 모멘텀하고 가격 차이가 사실은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결국 600만원의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운드 하나만으로도 그 가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느낌들을 아마 오늘 날씨가 좀 조금 저희한테 좋은 쪽으로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 차 안에서도 아마 그 좋은 음악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라이드 컴포트, 그리고 각종 그 편의 장치들, 우리 하이테크놀로지에 적용된 사항들을 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하여튼 그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뭐 다른 브랜드하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좀 계속 전하고 싶고요. 그런 메시지들이 이 차에 그대로 녹여져서 우리 기자님들이 잘 좀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이영기 부장님께서 아마 오늘 코스하고 잠깐 차량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고 아마 진행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튼 그 드라이브를 같이 할 거고요. 또 쉬는 장소에서 같이 되면서 못 따랐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